말렛만 가능한 나는 고깃집 가서 혼자 술 마시기 포기할 수 없었어. 이곳은 삼겹살에 굴젓을 싸먹는 찐 맛집이거든. 안녕하세요, 술을 사랑하는 하양이에요. 오늘도 주주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외관부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천이 오겹살. 오겹살 하나, 차돌박이 하나요. 냉동 오겹살 하나, 차돌 하나 그렇게 드릴게요. 아, 냉동 오겹살이 더 유명해요? 예예. 예. 지금 생은 다 나가고 없고요. 아, 네, 그럼 네, 냉동 오겹 하나, 차돌 하나. 네. 국수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 차돌 수 있어? 너무 맛있겠다. 다른 거 안 들어가세요? 야간 문제도 하나 주세요. 아,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아, 요즘 안 팝니다. 깊은 제니 언니가 있으니까 나도 처음처럼. 야간 문제 없는 게 제일 아쉬워. 빨딱빨딱 움직이기 위해서 먹으려 했는데 너무 안 판다니. 삼겹살엔 소주라는 4개씩. 익었어, 다 익었어. 딱 3초면 돼.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평소에도 좋아하는 부위다. 빨리 익어서 너무 좋다니까. 이건 어리구절 같은데 추가하면 5,000원. 뭘까? 궁금하네. 불이랑 같이 먹는 건 처음이라 낯설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질 정도로 감칠맛 난다. 이거 뭐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어리굴젓이 있다니. 짝짝짝. 짠. 바로 그냥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사실 생굴은 제가 못 먹는 편인데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맛있어. 같이 싸서 먹으면 해요. 끝까지 올라가니 힘이 좋구나. 바다에 젖소 부인이 만들어주는 거. 나 이제부터 어리굴젓 러버. 너무 맛있고. 어쩜 좋다 여기. 큰일이다. 술이 달다. 역시 최고야 고기는. 이러면 술이 달게 느껴져서 폭주 기관차가 된다. 오겹살 한 입 먹을 때마다 덜어놓고 싶었는데 나름 잘 참았다. 최고의 안주. 생채 김치. 된장도 그냥 된장이 아니라 직접 만든 거. 이때 보셔. 이게 똥같아. 혼자 술 먹을 때 장점. 입냄새 걱정 안 하고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하고 있어. 비빔국수 잘 타는 엄청 심플한데 그냥 깨 딱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고. 궁금하구만. 심플하게 신김치가 들어간 비빔국수. 얼음은 없지만 동동 떠있는 것처럼 주무다. 사실 특별한 맛은 없다만 감칠맛 나는 음식. 하지만 김치는 사면 맛있다는 거.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자본주의 미소. 이어 선물을 이동만큼 넣고 날치야? 힘을 나의 저어주기. 참기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찍어주고
초밥이랑 함께 싸 먹으면 입안 가득까지는 촘촘한 쌀알. 먹다가 와사비 공격을 받을 뻔했지만 잘 참았다고. 그냥 대부분 너무 좋다, 어떡해. 오겹살은 많이 킬수록 껍데기가 바삭같이 바삭거린다. 못 참겠다. 맛있어야지. 오겹살과 차돌박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느냐, 차돌박이 추천이요. 금방 익어서 흐름이 끊길 일 없고 냉동 오겹살보다 맛이 좋았다. 기름에 짝샷. 돼지 기름에 굽는 김치는 살찌는 맛인데 원래 이런 게 가장 맛있는 법.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맛있는 안주, 편안한 분위기, 친절. 3일째 되어 더욱더 맛있게 느껴졌다. 와사비 공격은 살짝 불편한데 이 짜릿한 맛을 먹는 거니까 코를 올릴수록 오히려 좋아. 이처럼 술이 달콤한 날 오랜만이야. 만족감이 너무 맛있어. 진짜 바로 소주 생각납니다. 살면서 먹었던 국어는 전혀 다른 느낌. 우리 입문자들 천이오겹살 와서 처음 먹어보면 느낌없이 중국차 될 듯. 해본 후 옹기종기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며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꼭 피운다면 모든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쉴 수 있는 곳. 보세요, 보세요. 점점 달아오르는 흥. 집 갈 때쯤 되니까 벌써 신났네요. 미안요, 또 취했다. 마지막 피날레는 굴젓으로 한 입. 아쉬우니까 콩나물국으로 짠. 야, 하나만 추천해봐. 아이고, 진짜. 다음 추천 때 만나요. 예전에 이제 나왔거든요.